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자신문의 김승기입니다. 저는 이제 취재기자로 뭐 2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필드에서 취재는 하지 않고 뭐 기사들이 써온 걸좀 보고 밸류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MWC, CS만 7, 8번 정도 다녀왔고 올해는 CS만 다녀왔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CS, MWC,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건가. 요거까지 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CES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이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동안은 컨슈머 가전제품들, IT 기기, 이런 것들이 주 주품작이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뭐 웨어러블, VR, 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CES 50주년인데, 지금 이제 공식 통계로는 4,200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 참관객만 한 1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CES를 좀 중요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연초라는 좀 특성이 있는데, 매년 1월 첫째 주 정도 열리니까요. 여기에 새 이제 주요 기업들이 올해 출품할 제품들을 좀 보여주는 로드쇼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 제품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컨셉을 과시하는 자리가 됩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연초에 큰 장터가 열리다 보니까 글로벌 CEO들이 대부분 라스베가스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시장 외에 호텔이나 이런 데서 CEO들이 미팅을 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CES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기기 외에 여러 이제 융합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CES에서 제일 주목받는 건 TV입니다. TV를 좀 보면 제가 왼쪽에 LG, 오른쪽에 삼성 걸 붙였습니다. TV 이제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 LG 두 회사가 좀 삼성이 1위, LG가 2위인 게좀꽤 오래 고착화되어 있는데 두 회사 점유율이 세계 시장의 한 40, 금액 기준으로는 한 40%. 그러니까 다섯 대 중에 두 대는 삼성, LG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삼성하고 LG하고 TV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LG부터 좀 보면 많이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OLED TV를 내놓고 있습니다. LG는. OLED TV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TV는 패널 뒤에서 빛을 쏴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빛을 쏘는 백라이트를 없애서 패널 자체에서 빛을 냅니다. 이제 백라이트가 없다라는 거는 TV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좀 구부리거나 플렉스블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또 백라이트가 없으니까 투명한 TV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올해 CES에서는 가장 인기를 끌었고, 뭐 CES 혁신상,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 LG의 TV였는데, 요게 두께가 3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벽에 붙이면 그냥 두꺼운 패널 하나 붙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TV 광고도 시작을 했죠. 근데 가격은 아직은 좀 비싼데, 기술적으로는 가장 진보된 제품입니다. OLED TV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블랙이 가장 블랙답다. 그러니까 보통 TV 끄면 검은색이 나오긴 하는데 검정색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다. 뭐 이게 큰 장점입니다. OLED TV는 이제 패널 자체는 LG 디스플레이만 아직은 만들고 있고 이제 요 패널을 써서 소니나 중국 업체들도 이제 올해부터 OLED TV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 OLED의 원천 기술은 지금 LG가 갖고 있고 LG 전자 TV 외에 다른 쪽 업체들도 좀 진영을 넓히면서 OLED 진영을 키우는 게 LG의 큰 목표입니다.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할 거냐? 삼성이 올해까지 1위가 되면 12년 연속 TV 시장 글로벌 1위가 되는데 여기는 삼성은 OLED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는 전략이 있고요. 대신에 퀀텀 닷이라는 입자를 붙여서 새로운 TV 화질을 구현을 했는데 강조하는 게 컬러 볼륨이라는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도 약간 가미가 된 건데 주변 밝기에 따라서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게 측정해서 색을 잡아주는 요 기술을 내세워서
QLED 팁이라고 붙였습니다. 퀀텀 답, 뭐 LED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가격은 아직은 OLED가 더 비싸고 삼성은 지금 화면상으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는 극단체에 왔다 이런 워딩으로 시장에 나왔어 보겠습니다.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전, 어차피 CES에 가전이 많이 나오는데 가전의 가장 큰 최근 트렌드는 통신기술과의 결합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가전이라는 어휘가 나온 지가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IoT 통신이 결합되면서 단일 기기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른 기기랑 연결도 하고 원격 제어도 되고 이런데 예를 들면 세탁기는 예전에 빨래만 하면 됐고 냉장고는 음식물 보관만 하면 됐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아 집이 좀 추울 것 같은데 그럼 보일러를 킬 수도 있고요. 세탁 시간도 내가 집에 가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최적화된 시간에 맞춰서 세탁기를 구동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뭐 NFC를 이용해서 제품 기기의 고장 여부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트윈워시 세탁기에서 뭐두 개가 달린 세탁기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좀 많이 팔리더라고요, 실제. 지금 제가 왼쪽에 넣어놓은 사진은 그 LG 트윈워시 세탁기인데 위에는 드럼 세탁기고 밑에는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진동을 줄이는 게 기술적 난이도가 있었다고 그러고 올해는 삼성도 약간 컨셉은 같고 좀 방식은 좀 다른 쪽으로 세탁기 두 개를 결합한 걸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건조기가 우리나라 지금 올해 3월까지 중에 가장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전제품이 건조기인데요. 우리나라는 빨래를 이제 밖에 널어서 말려서 다시 입는 구조인데, 서양에서는 이걸 널지 않고 그냥 건조를 시켜서 입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이제 황사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가전이 지금 도입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전제품에 통신칩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칩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특징을 보면, 이제, 통신 기능도 되지만, 그 스마트 기기나 가전기기를 연결하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체계 OS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준 그림은, 밀레, 뭐, 이제 스마트패드로 세탁기를 구동하는 모습인데, 밀레가 자체적으로 OS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뭐 이제 타이젠이라는 뭐 폰에도 일부 적용했던 OS를 가전에 쓰고 있고요. LG도 뭐 유사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OS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폰에서도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 두개 사실 거의 다 쓰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 가전에서도 이제 OS 주도권이 누가 갖느냐가 또 향후에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뭐 어차피 최근에 빅화두죠. 지금 왼쪽에 제가 넣어놓은 그림은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한 그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아마존은 CES에 출품을 하지 않았고 전시관도 없습니다. 근데 각 부스마다 알렉사, 알렉사 소리가 계속 나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존의 알렉사를 넣은 제품들이 자기 부스가 아닌 다양한 부스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알렉사는 음성 인식을 한 AI 플랫폼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는데 이제 아마존은 알렉사를 자기 제품에 넣은 게 아니라 이걸 외부에 공개를 하면서 LG전자, 레노버, 우리나라 뭐 코웨이는 물론이고 현대자동차에도 화웨이 스마트폰에도 알렉사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제 뭐 이게 알렉사도 있고 뭐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각자각자의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음성 인식 쪽에 좀 제품이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좀 알렉사 이런 거보다 자기 걸 갖고 싶은데 빅스비라는 자체 음성 인식 AI 플랫폼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AI 쇼핑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전자신문에도 보도를 했는데 AI 쇼핑이 뭐냐면 그동안은 뭐 예를 들면 11번가에 들어가서 뭘 산다.
그러면 뭐 제품을 고르고 뭐 Q&A를 하면 뭐 담당자가 답변을 카톡처럼 해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대신해주는 AI 인공지능 기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과 이제 빅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자기 주도로 진화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예를 들면 데이터 들어와 있던 걸 꺼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닌 거고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자기가 질문도 받아보고 여기에 맞춰서 스스로 진화하면서 할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CES가 뭐냐?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냐? 요즘 분위기 봐선 카 일렉트로닉 쇼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CES에 보면 이제 뭐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 뭐 중국 업체들까지 다양한 부스가 있는데 전자업체 부스에 자동차가 모든 부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자동차를 한대 갖다 놨고 LG도 갖다 놨고 파나소닉도 갖다 놨고 물론 여기서 이제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건 아니죠. 이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자회사의 부스에 들어온 것만 아니라 전자회사 부스 규모만큼의 자동차의 회사들의 부스도 만들어집니다. 뭐 현대차는 물론이고요.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닛산 다들 자동차 별도관을 꾸려서 차세대 컨셉트카 위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이 시연도 많이 됐고 큰 관심을 끌었고요. 인포테인먼트는 이제 차량 내에서 쓸수 있는 통신하고 거기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는가. 이게 올해 빅화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오른쪽에 준 거는 현대자동차 사진인데 보면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자율주행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카메라나 뭐 여러 가지 센서로 인식을 해서 위험물은 피하고 도로 차선은 따라가고 뭐 이런 형태의 기술이 필요한데 야간 자율주행을 했다 그러면 낮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낮보다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성공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자동차 업체랑 전자회사랑 협업 모델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기어는 이제 스마트워치 기어 S3를 통해서 BMW 자동차를 제어하는 걸 보여줬고 LG는 폭스바겐과 스마트홈하고 카를 연계해서 예를 들면 폭스바겐 차를 타고 가다가 가정 내에 있는 LG 세탁기, 냉장고를 뭐 제어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줬고요. 파나소닉은 사실 최근에 이제 사업 상황이 좋진 않고 매각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파나소닉은 이제 부스 자체의 가전제품보다는 테슬라에 와 연계된 AV,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도 보여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유명한 뭐 자동차 회사지만 최근에 배터리는 불행히도 삼성 LG 걸좀안 쓰고 대부분 파나소닉 걸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인수할 거다 이런 소문도 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 소문은 좀 나고 있습니다. 제가 CES가 이제 TV 가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동차를 두 컷을 넣었으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모든 게 향후에는 자동차로 모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퀄컴, 인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반도체 회사죠. 이제 반도체의 주 수요처는 이제 PC, 스마트폰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차세대는 다 자동차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신시장이 열린 거죠. 이들 업체한테는. 또 엔비디아는 그래픽, 그러니까 PC 같은 데서 그래픽을 잘 보여주고 이런 칩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사업 중심이 이제 칩에서 자율주행차 쪽으로 좀 사업 모델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까는 제가 BMW, 삼성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자동차랑 IT랑의 다양한 합종연횡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엔진이었죠, 엔진. 연료를 떼서 구동하는 거였으면 전기차는 엔진이 아니라 모터로 가는 거죠. 이런 게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 크게 세 가지 저는 변화를 자율주행이 좀 확대될 거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가 늘어난다.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거는 화석연료를 빼지 않고 뭐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지 않는 전기차인데, 전기차도 좀 구분해서 보면 엔진차랑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 뭐 실제 뭐 도로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 현대차가 좀 밀었다가 좀 좋지만 수소 전지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차도. 그것도 향후 계속 기술은 진화해 나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에 이제 커넥티드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예전엔 이동만 하면 됐는데, 요게 모든 가정, 폰, 또 아니면 사무실과 다 연동이 되면서 커넥티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 친환경 커넥티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는 뭐 이제 삼성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하나 정도 달렸다 그러면 이제는 자율주행차를 하다 보니까 운전간에 운전자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 되면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탑재될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대가 되면 차에서 놀거리, 뭐 게임도 될수 있겠고, 아니면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겠고, 사무 일을 볼수 있겠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자동차에 최적화된 통신 기술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뭐, 티맵이건, 김기사건 타보시면, 20, 30m 거리 정도 오차는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오차가 5cm, 뭐 10cm 이내여야지 자율주행 주차가 가능해지니까, GPS나 이런 센싱 기술들도 많이 진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는 이제, 연료를 넣지 않고 배터리를 이용하니까, 배터리 용량도 커져야 될것 같고요. 차량을 좀더 가볍게 하려는 특수 소재 기술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자동차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을 필요하게 되고, 자동차 때문에 다른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를 필요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왼쪽 그림은 이항이라는 중국 업체의 드론입니다. 여기 사람이 탈수 있게 생겼죠?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유인 드론입니다. 이게 법제도 때문에 언제 도입될 거냐, 뭐, 아직 얘기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사람이 타서 이동을 할수 있고, 지금 이항이라는 회사는 아마존하고 7월경 해서, 뭐, 물건 배송하고 뭐 이런 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월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삼성의 이제 VR존입니다. 뭐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뭐 이런 VR 형태를 보였는데, VR기기가, 이게 시장조사 기관에서 봤더니 한 디바이스가 한 630만 개 이렇게 팔렸는데 삼성이 한 450만 개를 작년에 팔았다고 그러네요. 이게 삼성이 많이 앞서 있다라는 얘기도 될 거고, 아직은 VR 쪽에 저런 기기가 사실 고가는 아니거든요. 시장이 많이 열리진 않았고 용천은 앞으로도 많이 개발될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웨어러블 기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마트워치도 크지만 뭐좀 재밌던 걸 보면 허리띠 형태 웨어러블 기기가 나와서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이제 압력을 받아서 덜 먹어라 이렇게 알람을 주기도 하는 웨어러블 기기도 있었고요. 신발 깔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도 있어서 운동을 할때 이게 제대로 걷고 있느냐, 앞뒤 쪽 압력은 갔나, 오른쪽 왼쪽 밸런스가 맞아졌나 이런 체크하는 디바이스도 CES에 선보였습니다. 이제 뭐 아까 제가 CES가 이제 가전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시면 올해 키노트를 6개 회사가 했는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까 했던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퀄컴도 칩 만드는 회사고, 닛산은 자동차 회사고, 화웨이는 폰 만드는 회사고, 언더아머는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의류 만드는 회사고요.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는 데는 그배 크루즈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키노트 스피치 한걸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으면 삼성, LG 뭐 이런 애들이 와서 키노트를 했었는데 텐데 다 BIT 기업들이 키노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MWC 쪽 보겠습니다.
뭐 올해 빅트렌드는 AI 그리고 5G 이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걸 5G냐 5G냐 해서 뭐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5G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뭐 어쨌거나 MWC에서 각광을 받았으니까 LG전자가 이제 G6를 선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기 좀 흥행에 실패라면서 작년에 LG가 스마트폰을 밑단을 좀 빼서 카메라도 연결하고 스피커도 연결하고 이런 트랜스포머 형태의 폰을 보였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다시 기본형 모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품 특징은 18대 9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기라고 할수 있고 가장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 방수 방진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I는 뭐 계속 화두라서 구글 어시스턴트에 음성 인식 AI를 탑재를 했습니다. 뭐 중국 업체들도 많은데 뭐 시간이 보니까 타이탄 같아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별한 건뭐 보시면 될것 같고 오포라는 회사가 좀 특징적으로 내놨던 게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에서 5배 줌을 할수 있는 사실 굉장히 처음 본 기술이었는데 이게 제품화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5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갤럭시 S8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MWC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죠. 대신에 갤럭시 북이라는 스마트 패드도 되고 붙이면 노트북도 되는 뭐 이런 형태의 제품을 보였습니다. 통신사들 기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KT는 2019년까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 했습니다. 5G는 이제 뭐 차세대 버전이고 속도도 엄청 빨라져야 될 거고 데이터 용량도 커져야 될 거고 이런 통신 기술이 될 텐데 뭐 열차에서 끊김없이도 초고속 무선 통신을 즐기고 그리고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5G나 신기술을 많이 과시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선수 동작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시청자가 보고 싶은 시점을 조절을 맞춰줄 수도 있고 이런 통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KT도 이제 5G를 뭐 경쟁을 해야 되니까 2019년까지 선보인다 그랬고 SKT는 뉴 ICT 정책으로 좀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하지만 통신 기술에다가 컨텐츠도 넣고 협력사들도 키우고 해외 파트너랑도 연계해서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좀 확장을 시켜서 새로운 ICT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통신사들 SKT나 KT나 공통적으로 이제 향후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 관심사를 제기한 걸 보면 통신이란 말은 빼고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IoT를 어떻게 하겠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 KT도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세 가지를 향후 모델 주력 사업 아이템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데 자동차가 뭐 MWC에서도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하나만 보면 SKT는 이제 커넥티드 카랑 드론이랑 도로교통 정보를 연결하기도 했고 BMW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현하기도 했고 보시라는 회사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면 그 사람 얼굴이나 행동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제공하는 이런 모델까지 선보였습니다. 요건 스퀘어하고요.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갈것 같고 딱 규정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몇 챕터만 넘어가세요.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융복합이 된다라는 것 아까도 제가 여러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유사한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들어갈 것 같고 생명과학 기술도 합쳐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적 기술, 뭐 3D 프린팅, 로봇, 신소재, 무인, 운송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 같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서 먹거리가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 이건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뭐, 똑같은 얘기가 될 텐데,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앞으로 큰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뭐, 2차, 3차, 지금은 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와 있고요. 이 시사점 대응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몇개 받을게요. 사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향후 10년간 산업은 자동차가 이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지난 10년 동안은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모든 산업이나 모든 업체나 기업들이 자동차를 타겟으로 비즈니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제가 커넥티드, 자율주행, 친환경 세 가지를 자동차의 3대 미래 트렌드라고 그랬는데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없이 방향성이 예고된 산업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이제 기존 자동차 외 전자기술, 통신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뭐, 거기에 필요한 게임, 컨텐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이제 지금 소유를 해서 타는 시대였는데, 이제 뭐 공유해서 카쉐어링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전무님도 시작할 때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을 잘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도체가 왜잘 되는가 당연한 이유가 좀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야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커지는 거고, 예전에 단독 기기였던 냉장고 세탁기에 통신 칩이 들어가야 되니까 칩 수요는 늘고 있고, 자동차에도 칩이 들어가야 되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넣든 뭐 서버에 넣든 해서 꺼내서 써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산 정치가 필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는 향후 굉장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올해 실적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팁을 될지 모르겠는데, 센서도 사실 반도체 중에 하나인데, 센서는 사실 굉장히 유망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도 탑재되고, 모든 공간에 센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음성 인식도 있을 거고, 뭐 대기질 측정할 것도 있을 거고, 온도도, 압력도, 자유로도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센서 기술이 글로벌, 그러니까 독일 업체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채 10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기술은. 그래서 삼성 뭐 CEO분 한분 만났던 얘기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꼭 센서를 잘 만드셔라. 그러면 수요가 많을 거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반도체만 좋냐? 디스플레이도 좋죠. 디스플레이 뭐 아까 TV도 계속 진화하고 대화면 큰 TV가 수요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향후에 보면 예전에 블랙박스에는 패널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냥 카메라 촬영만 했는데 요즘 모든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패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면 베젤은 줄이고 모든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반도체든 뭐든 작게 만드는 게 유행이지만 디스플레이는 커지는 게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좋고 거기에 따른 컨텐츠나 서비스를 개발하신 모델도 향후에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가 왔다 저는 보는데 그동안 삼성전자 보면 삼성의 반도체를 만들고 그걸 갖고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뭐 이런 수직 계열화가 돼 있죠. 그 PCB는 전기에서 만들고 SDI에서 배터리 만들고 이런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 자동차도 뭐 현대차 같으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이렇게 생태계 라인이 구축돼 있었는데 요 시대는 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삼성, 현대도 이제 자기 협력사들이나 다른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넓히기를 최근엔 권장하기 시작했고요. 이 이유는 이제 기술 진화 속도가 자기 혼자만 해서 계열사만 해서 되는 것보다 이제 기술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CES 전시장에 출품하지도 않았던 아마존 알렉사가 각 부스마다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각자 각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키우면서 나도 이윤을 추구하지만 경쟁사랑도 협업할 수 있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가 분명히 온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AI, 로봇, IoT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부패가 될 텐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뭘 잡아야 되냐 아직 좀 디테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각자 여기 뭐 사장님들도 구상을 하실 텐데 요걸 잘 연결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향후 잘 짜시는 게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계의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업종에 뭐한 10개 회사가 먹고 살던 시대였으면 최근에는 하나의 아이템에는 두세 개 회사가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협의회 이런 게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승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업종은 없어지고 업체만 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승자독식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술 개발이 아까 제가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 사이클도 같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전같이 시장 조사를 해보고 기획을 해서 연구 개발도 해보고 이걸 만들어서 시제품 테스트도 해보고 마케팅 어떻게 할까 판매도 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던 시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는 경쟁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부터 개발, 판매 계획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경영에 나서야 될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CEO들 중에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 이걸 갖고 사업할려야 되겠다. 근데 이걸 잘 찾아보면 누군가는 유사한 생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각즉각 대응을 하셔야지 기다리고 나면 누군가 유사한 걸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자독식 시대고 대기업들이 큰 시장을 갖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할 아이디어형 시장과 상품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을 좀 타겟팅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질문 몇개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